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안녕하십니까? 똘똘한 집사들과 유지사입니다.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듯합니다. 불면증은 잘 알다시피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으로 신경증, 우울증, 스트레스 등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고 그 외에도 몸의 상태가 나쁘거나 흥분했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느 정도의 진앙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인 치유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면증은 잠자리에서도 마음이 온갖 세상적인 생각으로 점령되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마음을 오만 가지 잡생각 대신에 하나님, 예수님, 천국의 생각으로 완전히 채우면 금방 깊이 잠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위장과 같아서 위장이 비어 있을 때 뭔가를 계속 먹고 싶듯이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오만 가지 잡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어집니다. 즉, 마음이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오만 가지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우주만큼 넓고 광대해서 세상 그 어떤 생각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천국 생각만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국으로 채우고 있을 때에만 마음이 절대 평안해지고 그 상태라야 비로소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고 평이하고 형이상학적인 치유법이라 다소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저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고 지속 가능하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불면증 치유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이 치유법의 근거가 성경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시험 당하기 전날 밤 감옥에서 아주 깊은 잠을 평안하게 잤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도 그렇게 깊은 잠을 평안히 잘수 있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는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인조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로 한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두 군인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기를 빨리 일어나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말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제야 알겠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성경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사형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서 평안하게 잠을 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날 밤 상황을 좀더 보겠습니다. 해가 뜨면 베드로는 목이 떨어져 죽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허리띠와 신발마저 벗어놓고 마치 감방이 자기 집 안방인 양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최악의 상황에서 잠을 평안하게 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 밤 자신이 천사에 의해 구출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낼 때 베드로가 그 상황을 현실이 아니라 환상으로 착각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음날 죽게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출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환상으로 착각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다음날 죽는다는 두려움과 공포로 몸서리치다가 잠깐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에 따르면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겨우 깨웠을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형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미쳐버려서 그렇게 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내용과 베드로의 이후 행적을 보면 그런 오해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시 성경 내용을 통해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자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감옥이 자기 집 안방인 양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태평하게 잠을 잔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잠을 얼마나 깊이 잤던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겨우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어 참수형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을 봤습니다.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수석 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과 합숙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이 자신이 아버지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흘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 자신도 여러 가지 기적, 예를 들면 앉은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평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모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생명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기면 예수님이 참수형을 당한 자신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죽음이란 단지 다른 세상, 즉 천국으로 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처형되기 전날 밤에도 감옥 속에서 그렇게 태평스럽게 잘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즉 내일이면 목이 잘려 죽게 될 감옥의 비참한 상황을 마음에 두지 않고 대신에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을 마음에 두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감옥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기 전날 밤에도 감옥에서 그렇게 태평하게 깊이 잠을 잘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불면증으로 힘드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닮으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으로 채우십시오.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깊은 잠을 잘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담기 위한 실천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매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경건한 찬송을 부르거나 들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글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일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나 상징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성경 구절이나 글을 읽고 필사도 해 보십시오. 이때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 오늘의 성경과 오늘의 기도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똘똘한 집사 될까 유집사였습니다. God bless you. 샬롬.